2010년 9월 15일 수요일 나는 오늘 나는 정다은 길 잃은 고양이를 만나면 주려고 우리 집 강아지가 아끼는 과자 3개를 챙겨 나왔다.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밑에 숨은 고양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과자를 꺼내 건네주었다. 근데 고양이는 도도하게 날 한번 쳐다보더니 차 앞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고양이 주인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민망해서 던져준 과자를 챙기지 못하고 뛰어왔다. 순간 우리 집 강아지한테 미안했다. 나는 정나리. 오늘 아침 머리에 완전 큰 핀을 꽂고 셔방한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 버스엔 사람이 엄청 많았다. 옆에 서 있는 남자가 힐끔힐끔 날 쳐다봤다. 설마 했는데 그 남자가 내리면서 나한테 쪽지를 줬다. 완전 기뻤다. 내려서 설레는 마음으로 쪽지를 봤다. 머리에 핀 좀 빼세요. 뭐야! 지금 뭔 소리야! 좋다 말았다. 나는 임보영. 지난주에 친구한테 냉면을 얻어먹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밥을 사겠다고 했다. 친구가 꽃등심이 먹고 싶다고 했다. 임신했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한다. 6,000원짜리 냉면 얻어먹고 100만원짜리 꽃등심 사줬다. 다음부턴 니한텐 절대 500원짜리 컵볶이도 얻어먹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김정은. 운전을 하고 있었다. 횡단보도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걸 봤다. 길가에 주차를 한 후 할머니를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렸다. 뿌듯한 마음을 안고 차에 타려고 왔는데 차가 없었다. 견인됐다. 할머니 도와드리다가 괜히 돈만 날렸다. 오늘 일기 끝! 시작!
펼쳐질 해피 스토리.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리 약해. 기회를 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천국 같은 사랑 영화보다 멋진 사랑 할래. Love, love, love story. V.O.S의 신곡이었는데요. 4919님께서 V.O.S 신곡이에요? 느낌 좋다. 내일 다운받아야겠어요. 김성아씨는 목소리가 V.O.S? V.O.S의 신곡이었죠. First Story. 네. V.O.S 분들은 또 이번 주인가요? 금요일날. 네, 뮤뱅 끝나고 뭐해요에 나오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6591님께서 동생이 드디어 등남을 했는데 친정엄마가 안 계셔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행복하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빨리 아이 낳고 싶어요. 네. 8102님 나는 요즘 힘들다. 왜냐하면 매일 오는 손님 중에 일본인 두 명이 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짧은 영어로 대화한다. 은특 DJ 1호 좀 알려주세요. 1호요. 일단 손님이 오시면 이라시아이마세 어서오세요 하고 일단 반깁니다. 네. 그리고 뭐 아니 근데 어디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알아야 뭐라고 하는지를 알려드리죠. 뭐 도저히레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오나마야 난데스카 당신은 무엇입니까? 도모 하셔 도모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저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네. 일본어 이렇게 네. 들어보세요. 아나타. 당신. 당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단어를 짧게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정말 짧게 하고 있네요. 예. 정말 짧아요. 아나타. 예. 네. 정송이 씨. 저 내일 전국 모의고사 봐요. 에고, 고등학교 오니까 시험이 너무 많아요. 아우.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그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에도 시험이 정말 많죠. 모의고사도 있을 테고요. 중간중간 보는 쪽지 시험도 많을 거고. 예. 힘내시고요. 그렇죠. 자, 나는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요. 만화책 디펜스 데빌 1권과 2권, 화장품 세트, 유닉스 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 CJ에서 맥스봉 소세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자 주제는요. 좋은 일 하려다가 남 도우려다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본 일입니다. 네. 길을 가는데 남녀가 너무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말리려고 끼어들었다가 아저씨가 뭔데 나서요? 뭐야, 재수없어. 욕만 먹었던 적. 주차를 잘 못하는 동료 차를 대신 주차해주다가 연문을 긁어버려서 출입이 멀어졌을 때. 선배 후배들과 회식을 하는데 그냥 내가 먼저 고기를 구우면 후배들이 따라 굽겠지 하고 나섰는데 어머, 선배님! 고기도 잘 구우시네요. 앞으로도 노릇노릇 잘 구워주세요. 이 말을 듣고 계속 고기만 구워야 할 때, 뭐 등등 남을 도와주려고 좋은 일 하려다가 나섰다가 오히려 내가 피해봤던 적은 언제인지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네,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네, 주제 문자 소개된 네 분께는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짝짝꿍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용감한 자는 레드오션, 똑똑한 자는 블루오션, 앞서가는 자는 그린오션에 뛰어든다. 그린오션의 리더를 꿈꿔라. 상지대학교 그린캠퍼스에서 그린 커리큘럼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린이 나의 경쟁력이다. 상지대학교. 진정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온다. 신입생 해외연수에서 21개국 90개 대학으로 이어지는 해외 로켓. 해외 명사가 후원자로 출연하는 초특급 게스트. 세계를 향한 우석인의 시